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는데 아마 5월 중이면 다 마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을 마저 보도록 하죠.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제일 기다리십니까? 막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그래도 시련이 서로 더디거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한가운데 이렇게 꼭꼭 감춰놓고 소망하는 어떤 기다림이 있을 텐데 무엇을 제일 기다리세요? 누가 또 주님 오실 날입니까? 정답입니다, 사실 그게. 저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뭐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주님 오실 날 기다립니다. 그 진실한 고백입니다. 아, 너무 힘든가 보다, 목사님이. 그건 아니고, 세상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제가 복 중의 복인데, 정말 우리는 모든 인생의 스케줄을 그분 다시 오실 날을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만, 유대인의 혼인 잔치의 전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 성경의 전체 얼개와 스토리가 비슷한지 참 놀라우리만치 큰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신랑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실 텐데 그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항상 그 그리운 문장이 딱 하나입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힘들어도 항상 그것을 되새기면서 견디십시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넌 죽었다. 이런 마음 품지 마시고.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우리 격렬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어요. 잠깐 이제 고개를 들고 앞을 보십시다. 지난 주일날 제가 육부 예배까지 인도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그때 이제 함께 나누었던 본문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 아시는 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벌어진 이사야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이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소명과 부르심, 그 등장과 우시아의 죽음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아시는 것처럼 우시아는 52년 동안을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던 다윗 이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보통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면 주변 나라엔 늘 조공을 바치고 거의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와 바로 이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52년 만은 정치면 정치, 경제, 국방, 문화, 할것 없이 농경까지 모든 게 융숭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부강한 시대였어요. 그 주변 나라에서 세금을 받아서 살 정도로 대단한 힘을 보유했던 왕이고 국가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흥왕성쇠를 이루었던 때가 없어요. 그런데 절대 권력은 항상 썩죠. 그리고 자기 한계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만 제사장이 해야 될그 영역까지 왕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나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본궁에 입궐도 하지 못한 채 별궁에서 쓸쓸하게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권력이 무너진 거예요. 온 나라가 홀가닥 뒤집혔어요. 끝났다. 유다도 끝났다. 그리고 입을 가진 자마다 오만 험한 얘기와 험한 예측과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대단했어요. 근 현대사의 조국 대한민국을 보는 것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도자들마다 틈새를 노려서 이합집산을 이루고 몰려다니고 음모가 판을 치고 뭐가 진실인지 헷갈리는 시대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때 역사의 카메라 렌즈는 한 사람에게 깊이 조명합니다. 성전에 주저앉은 이사야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열린 하늘을 봐요. 항상 하나님은 시대의 절망과 위기마다 어떤 인물에게 어떤 시대에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야곱이 절망스러운 외로운 도망길에도 하나님께서는 열린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열린 하늘을 만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 하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이사야가 본 비전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 가득히 드리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뭘까요? 이런 암시죠. 세상은 끝났다고 얘기하고 절망이라고 손을 늘어뜨렸지만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경영하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옷자락이 가득 찬 모습을 이사야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서 이사야가 새로운 비전을 만나게 되죠. 오늘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도 찾을 수 없는 깜깜한 흑암의 역사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묶여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 종말을 향해서 가는 시대에 열린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늘에서 바라본 광경은 이렇습니다. 보라,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뭐가 나옵니까? 백마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백마라는 색깔이 갖는 의미를 좀 고증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 고대 시대의 전쟁 배경이 담아진 배너나 이런 영화들을 보면 항상 개선 장군은 무슨 색깔의 말을 타냐 하면 백마를 탑니다. 그래서 항상 백마는 승리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원래 백의 민족입니다. 아무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지나가는 생각에 혹시 하고 한번 꺼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는가. 어쨌든 요즘 이런 소리 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백마가 등장을 해요. 이 백마는 로마 시대에 승전한 장군이 타는 말의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백마를 탄 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앞에 공부하다가 어디서도 한번 본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비슷한 광경을 봤어요. 조금 더 살펴보고 한번 두 장을 조금 더 세밀히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11절을 다시 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죠? 충신과 진실이라. 여기서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충신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완성되기까지 자리를 지킨 태도를 얘기합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충신은 그 말씀이 완성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자리를 지킨 태도를 얘기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태도를 얘기합니다. 이 비슷한 고백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 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유일한 담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유일한 위탁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백마를 탄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며 결국은 지켜 지금 이긴 어떤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 비슷한 모습을 누가 흉내를 냈는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앞으로 쭉 넘겨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절을 보세요.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도 흰 말을 탄 자가 나오죠. 예, 신천지에서는 이 흰 말 탄 자에 대해서 저희와 완전히 반대되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기총에 속한 교회 송 무슨 근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의 오류 뭐 이래가지고 은연 중에 이제 무슨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찌라시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흰 말이 있어요. 승리의 색깔이죠. 근데 그 탄자가 뭘 가져요? 활을 가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19장에서는 뭘 가졌죠? 검을 가졌죠. 무기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초점이 뭐냐면 둘 다 비슷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비슷한 게 초점이에요. 이단은 전혀 다른 걸 가르칩니까? 비슷한 걸 가르칩니까? 비슷한 걸 가르쳐요. 그게 초점이에요. 그럼 이 활은 통상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떤 무기로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에스겔서 39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 곡은 마곡의 왕의 이름입니다. 외자예요. 이르기를 저 북해 끝에 그 존재했던 나라인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다음 절 시작.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절 시작.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 여기 화살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이 화살은 또 활은 원수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무기로서 통용되어 등장하거나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띄워주세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는데 이 정갈은 항상 원수의 세력의 또 다른 그 상징적 존재인데 꼬리와 쏘는 뭐가 있죠?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다섯 달이라는 것은 그 공격의 제한, 그 한시적인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영원히 승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부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거기 보시면 아볼루온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아폴로라는 뜻입니다. 아폴로. 아폴로 신이 여기서 파생이 되죠. 자,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폴로 신이 갖고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뭐냐면 화살입니다. 그러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내를 또 누가 내냐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했던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이 다 활을 갖고 다녀요. 이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은 보편적으로 원수의 세력들이 사용하는 무기로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의 백마를 탄 자의 무기는 뭐라고요? 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6장을 또 보십시다. 활을 가졌고 뭘 썼나요? 면류관을 썼어요. 근데 이 면류관이 19장에도 면류관을 써요. 근데 면류관이 두 장이
같은 단어가 아니고 틀린 단어입니다. 6장에서는 스테파노스. 스테파노스는 뭡니까? 격렬한 격투기를 통해서 또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최종적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이게 스테파노스.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스테파노스가 아니고 다른 단어를 쓰는데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아데마라는 말은 19장에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때 자세히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이 디아데마는 왕권을 얘기합니다. 쓴 관은 비슷한데 의미가 달라요. 디아데마는 뭘 얘기한다고요? 왕권을 얘기해요. 그런데 19장에서는 이 관이 여러 개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또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6장을 다시 보세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받고 나가서 이겼어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지 이긴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기려고 애는 쓰는데 절대 못 이깁니다. 확신합니까? 자, 문제는 그럼 이 존재는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한 바와 같이 이것은 가짜입니다. 흉내를 내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상징적 존재예요. 논리성 문장의 구조로 보면 더더욱 알 수 있는 것이 1절을 잘 보세요. 내가 보면 이 재앙을 상징하는 일곱 인을 띠는데 첫 번째 인을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떼잖아요.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데 그 안에 말탄 자가 어린 양일 수는 논리적 모순이죠. 그 안에 말탄 자가 어린 양일 수는 없잖아요. 자, 밧모섬의 요한이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울죠. 울어요. 이 인을 뗄 자가 없어서. 근데 그 인을 결국 누가 떼냐 하면 어린 양이 뗍니다. 근데 떼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이 나와요?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흉내를 내는 오늘날 원수의 세력과 가짜를 얘기합니다. 가짜는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가짜가 득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뉴스도 가짜를 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저는 참 많은 대선을 거쳐봤지만 이번 대선처럼 재밌는 대선을 처음 봐요. 거의 코미디, 개콘에 가까운 수준의 토론이 주고 받아지는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말하는 사람 찍지 마세요. 이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서 이제 진짜를 보십시다. 진짜.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은 뭘로 싸우죠? 공의로 심판을 하고 싸워요. 그리고 이제 12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왜 많은 관들입니까? 왜? 디아데마. 이거 왕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디아데마라는 말이 사실은 붉은 용에게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확인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세요. 뭐 멀지 않으니까 찾습니다.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머리에는 일곱 뭐가 있어요? 머리가 몇 개예요, 그러면? 그럼 왕관이 몇 개겠어요? 일곱 개. 그렇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근데 이 왕관이 디아데마예요. 네? 이 왕관이. 한 장을 더 넘겨서 13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기 또 몇 개입니까? 열이요? 머리가 또 여기도 몇 개죠? 그 뿔에는 왕관이 몇 개입니까? 예. 이 왕관이 디아데마예요. 흰 요한계시록 19장에
흰 백마를 탄 자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하고 똑같아요. 야, 그러면 이거 좀 심각해지는데, 붉은 용 머리에 씌워진 왕관들이나 지금 백마를 탄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분이 쓴 왕관들이나 같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머리에 뭐가 씌워져 있어요? 왕관이 아니라 왕관들, 이 붉은 용이 썼던 관이 그리스도의 머리에 씌워져 있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예요. 왕관들, 복수로 되어 있죠. 자, 로마 시대에는 개선을 할 때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승리를 많이 하고 돌아오는 장군들 머리에 여러 개의 관을 쓰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승리의 숫자만큼. 무슨지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공의로 심판을 하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백마를 탄 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머리에 왕관을 쟁취한 겁니까? 예?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왕의 흉내를 내고 쓰고 돌아다니며 가짜 행세라던 그 왕관을 진짜 왕이 쓰는 겁니다. 진짜 왕이. 이해가 돼요? 이게 로마 시대의 개선 속에 흔한 개선 행렬의 일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본문을 다시 보세요. 17장 14절을 보세요. 17장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네. 이기리로다. 결국 그런 원수의 세력과 만주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단 말이에요. 이기면은 적의 머리에 상징인 왕관을 빼앗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쟁을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 쓰여진 관들은 전부 가짜 왕노수를 하던 모든 적의 세력들의 왕관을 뺏어오는 겁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왕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 백마를 탄 자의 머리에 왕관이 디아데마, 붉은 용의 머리에 쓰여졌던 왕관들도 디아데마, 뺏어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강의할 때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전쟁을 마치고 로마의 장군들이 개선을 하게 되면 제일 앞에 향이 피어져요. 그리고 그 승리의 냄새가 도로변까지 쫙 풍겨 들어옵니다. 그러면 도로에 환영인파로 둘러선 환영객들은 이미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는 거죠. 이겼구나. 뭘 맡고 알 수 있죠? 그 승리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 흰말을 탄 개선 장군이 앉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들이 따라 들어오는데 그 전리품 끝에 뭐가 매달려와요? 노예들. 노예들이 매달려와요. 노예들은 소유물로 오는 겁니다. 승리의 행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전리품으로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얼마나 극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우리를 끼워주시고 누구의 노예로? 승리의 장군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우리를 그 행렬에, 승리의 행렬에 끼워주시고라는 표현을 해요. 그게 가장 정확한 원문의 의미예요.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전리품입니까? 누구의 노예입니까? 그리스도의 전리품이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원수를 괴멸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챙기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혜와 싸움으로 거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꼬랑지일지언정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은 격렬한 전쟁을 치른 끝에
개선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19장을 다시 보세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네. 여기 그가 무슨 옷을 입었어요?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러면 제일 안전하겠죠.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 자신 피만 묻어요? 적의 피가 묻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피가 꼭 그리스도의 피일 필요는 없다. 적의 피일 수도 있다. 왜? 이 전쟁 자체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훌륭한 군인의 복장의 기준은 뭡니까? 대리미질이 빳빳하게 되어 있고 버클이 번쩍번쩍하고 워커 코끝에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의 광택이 나는 그런 복장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군인의 복장은 피가 엉켜붙고 사방이 찢어지고 상체기가 나고 아마 이런 복장일 겁니다. 아마 이 복장도 그런 암시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전쟁이 격렬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14절을 보십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예. 여러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라는 말은 적의 선멸이 그만큼 처절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이 싸움은 굉장히 맹렬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늘의 군대가 그 백마 탄자를 쫓으면서 같이 백마를 타고 그 사용하는 입에서 나오는 무기가 뭡니까? 예리한 검이에요. 항상 성경에서 예리한 검은 뭘 상징하죠? 지금 문맥을 따라 쭉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존 맥아더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바가 그분은 아주 미국에서도 보수적인 설교자인데 그분의 글이나 설교를 들어보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입니다. 마지막 때는 진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면 이 진리 싸움이 우리의 현실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도 조금 그 흥분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예배 시간마다 달라요. 예. 오후 때 조금 흥분을 해가지고 드린 말씀이 뭐냐면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현실이 뭡니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뭐 공궁에 빠지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독교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면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 그래요. 제일 속에서 올라와요. 아니 뭐가 현실인데? 뭐가 진짜 현실입니까? 여러분 진짜 현실은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과 만나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 주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구름 잡는 얘기한다 그래요? 아니요. 뭐가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 뭐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현실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6장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봐요. 그런데 6장에서 본 그 비전이 진짜 현실이었어요.
시대의 고통과 시대의 아픔이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과 만나질 때 그것이 이사야에게 진짜 현실이 되더라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원론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까? 아, 그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고. 아니요. 누가 이런 맹랑한 소리를 합니까?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니요. 예수님이 현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수많은 문제 속에 현실로 꽂혀져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평화로울 때, 한가로울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새롭게 밝아올 5월 한 달은 주님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내 삶에 오늘이 되길 바라고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약속이 소망으로 일어나고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신앙 다루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신앙은 또 달라야 됩니까? 이런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삶 때문에 신앙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다. 성경이 말한 대로 성경이 제일 확실한 현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성경 붙들고 나가서 회사에서 승리하시고 학업에서 승리하시고 복잡한 경제의 삶 속에서 이 성경으로 승리하는 성경을 현실로 삼는 예수를 현실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